이때 주의할 점은 많이 취한 사람을 토닥이면 구역질이 올라와 자칫 토를 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봐가면서 토닥이세요. 조금만 먹지. 아유. 24번째 넥타이 프로의 치기 스킬. 이것은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먼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 한숨을 쉬어요. 그럼 여자가 자연스럽게 쳐다볼 것이에요. 그때 넥타이를 거칠게 좌우로 잡아당겨서 프로에 치면 순간 데스티니. 여자는 남자의 거친 수컷 매력에 운명을 느낄 것이에요. 이때 미간도 살짝 쿵 찌푸린다면 뭐 필요하세요? 이미 여자는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단 일이 잘 안 풀릴 때 써야지 시도 때도 없이 쓰면 불만쟁이로 비춰질 수 있어요. 얘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 이 스킬은 야근할 때나 프로젝트를 할 때만 쓰세요. 25번째 공간 확보하기 스킬. 이것은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여자와의 거리를 좁혀가요. 그런 다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여자를 구석 모퉁이로 보내요. 그 후 여자를 마주보는 위치에서 한쪽 팔을 45도 각도로 엘리베이터에 맞대 여자가 서 있을 공간을 확보하면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남자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며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남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될 것이에요. 여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니까요. 단, 이 스킬을 쓰기 전에 꼭 미리 양치질을 하세요. 좁은 공간이라 조금만 숨을 쉬어도 적나라하게 입냄새가 노출되니까요. 아, 네. 26번째, 재킷 휘날리며 입기 스킬. 이것은 퇴근 시간에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먼저 이제 퇴근 시간이네 하고 말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가 쳐다볼 것이에요. 그때 재킷이 앞으로 보이게 든 후 왼손을 재킷 왼팔 구멍에 넣어요. 그런 동시에 오른팔은 왼쪽을 향해서 쭉 내밀어요. 그런 다음 왼쪽 팔꿈치까지 재킷을 입어요. 동시에 머리 위까지 올라간 오른팔을 굽히면서 목 뒤로 잡아당기면 이미 왼팔은 재킷을 입은 상태가 돼요. 그때 재빨리 오른팔까지 재킷에 넣어 다 입으면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남자와 퇴근 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돼요. 여자는 남자가 재킷을 휘날리면서 입는 모습에서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단 여자 바로 앞에서 휘날리면 자칫 옷깃에 맞아서 운명은커녕 앙숙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 괜찮다니까요. 27번째 무거운 거 번쩍 들어주기 스킬. 이것은 여자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말없이 번쩍 들어주면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남자가 슈퍼맨처럼 느껴지며 물건 대신에 자기가 들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될 것이에요. 여자는 자기보다 힘센 남자에게 무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단,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야지 낑낑대면서 들어주면 국민 약골로 찍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8번째 능숙하게 시계차기 스킬. 이것은 시계가 있을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흰 셔츠 소매를 풀어 접은 다음 한 손으로 능숙하게 시계를 차면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남자 팔뚝에 있는 힘줄에 매료되고 자꾸 남자 팔만 쳐다보게 될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한 손으로 능숙하게 시계를 차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섹시함을 느낀대요. 단, 한 번에 능숙하게 차야지 낑낑대다가 차면 아무 매력 없어요. 그러니 이 스킬을 써먹기 전에 미리 연습해두도록 해요. 29번째 차 안에서 한 손으로 보호해주기 스킬. 이것은 같이 차를 타고 있을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먼저 차 속도를 서서히 줄여요. 그런 다음 방지턱에서 급정거를 할 때 오른손으로 앞으로 쏠리는 여자를 막아주면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남자가 백마탄 왕자님으로 느껴지며 평생 보호받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요. 여자는 순간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호해주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단 살을 쫙 다 뻗어야지. 어정쩡하게 굽히면 의도치 않은 스킨십에 보호해주고도 싸대기를 맞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성희형으로 신고할 거예요. 왜 신고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뭐 서른 번째, 전화 받으면서 키보드 치기 스킬. 이것은 일할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먼저 미리 1분 후에 울리도록 알람을 맞추세요. 그런 다음 열심히 일하는 척 키보드의 소리가 나도록 빨리 두드리세요. 그럼 여자가 자연스럽게 남자를 쳐다보게 될 것이에요. 이때 알람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것처럼 왼쪽 어깨와 얼굴 사이에 폰을 고정시켜요. 그런 다음 네네 네 하며 계속 키보드를 치면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지금 당장 커피를 타주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요. 여자는 열심히 일하는 남자의 모습에서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때 넥타이 풀어헤치기 스킬까지 겸한다면 It's perfect. 지금 이 순간부터 여자는 당신의 것이에요. 31번째, 등받이 의자에 기대고 눈 감기 스킬. 이것은 야근할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피곤한 척 등받이 의자에 기대고 눈을 슬며시 감아요. 수성씨 커피.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가슴이 휘몰이 장단으로 뛰기 시작하며 자는 남자 몰래 키스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요. 여자는 열심히 일한 후에 잠깐 눈 감고 쉬는 남자에게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단 지나가던 부장님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맨날 잔다고 찍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2번째, 높은 곳에 있는 물건 빼주기 스킬. 이것은 여자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먼저 여자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미리 책을 올려두어요. 그런 다음 여자에게 책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요. 그럼 여자가 책을 꺼내려고 손을 뻗으며 낑낑댈 것이에요. 그때 여자한테 다가가서 여유롭게 책을 꺼내주는 순간 데스티니.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키 큰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며 구멍나무에 매미처럼 달라붙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돼요. 단 본인이 손이 안 닿아서 까치발을 들면 모양 빠질 수 있으니 꼭 자기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책을 올려두세요. 아유, 너무 높은데 있었죠. 33번째, 셔츠 단추 잘못 끼우기 스킬. 이것은 언제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이에요. 먼저 셔츠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세요. 이때 위에서부터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끼는 게 여자 눈에 잘 띄어서 좋아요. 그런 다음 여자와 마주보게 되면 순간 데스티니. 이 모습을 본 여자는 모성의 본능이 폭주해서 당장 단추를 올바르게 끼워주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요. 여자는 남자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자기가 직접 챙겨주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단, 자주 단추를 잘못 끼우면 본래 칠칠치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한 달에 딱 한 번만 쓰도록 해요. 34번째, 주차증 물고 후진하기 스킬. 이것은 주차할 때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먼저 주차증을 받아서 입에 물어요. 그런 다음 왼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고 오른팔은 보조석에 기대세요. 그런 후 시선을 계속 뒤로 고정시킨 다음 왼손으로 운전대를 왔다 갔다 하며 주차하면 순간 데스티니. 먼저 주차증을 받아서 입에 물어요. 그런 다음 왼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고 오른팔은 보조석에 기대세요.
그런 후 시선을 계속 뒤로 고정시킨 다음 왼손으로 운전대를 왔다 갔다 하며 주차하면 순간 데스티니. 여자는 도드라지는 남자의 목선에 시선을 빼앗기며 그대로 남자에게 안기고픈 충동에 휩싸이게 될 것이에요. 여자는 능수능란하게 주차를 하는 남자의 모습에서 주차를 되게 잘하시네요.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단 주차증을 입에서 뺄 때 침이 묻어서 치즈처럼 쭉 늘어나게 보일 수 있으니 주차증은 꼭 침을 삼킨 다음에 무세요.